이제 여기서 배색을 넣을 건데요. 흰색 실이 위에 있고 배색을 넣을 분홍색 실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럴 때 흰색 실이 밑으로 들어가게, 분홍색 실의 밑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해줘야 여기서 바로 흰색 실은 흰색 실대로 분홍색을 분홍색대로 뜨게 되면 여기 간격이 너무 분홍색 들어가는 그 간격이 멀어져서 얘가 들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흰색 실을 분홍색 아래로 해서 분홍색 실이 흰색 실하고 걸쳐지도록 이렇게 된 상태에서 흰색 실로 겉대기를 한번 뜨고요. 겉대기를 한번 뜨고 그다음에 분홍색 실로 지금 이 무늬에서는 분홍색 실이 띄엄띄엄 들어갈 거라서요. 띄엄띄엄 들어가는 실이 위로 올라오도록 잡고 바탕 실이 검지 아래, 분홍 실이 검지 위에 오도록. 그래서 실을 잡고 분홍색 실을 하나 뜨고 그다음에는 흰색 실세 코, 분홍색 세 아니 분홍색 한코 이렇게 뜰 거거든요. 흰색 실을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한번, 두 번, 세번 뜨고, 그 다음에 분홍색 실을 뜨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당겨서 뜨시면 안 되고요. 이세 코가 걸려져 있는 간격만큼 분홍색 실에 여유를 두고 뜨셔야 돼요. 이거 너무 당기면 나중에 이게 이렇게 붙거든요. 그리고 다시 흰색 실로 하나, 둘, 세코 뜨고 다시 분홍색. 배색할 때는 항상 이 코를 가지런하게 정리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쪽이 당겨지거나 땡기지가 않거든요. 이 상태에서 분홍색. 이렇게 배색하시면 됩니다.